전 세계 전장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익숙합니다. 우리 군 또한 장병들이 드론을 익숙하게 여기고 다루기 위한 페스티벌을 마련했는데요. 안지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드론이 하늘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갑니다. 이어 날렵하게 비행하며 표적을 차례차례 터뜨리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육군 7보병사단이 지난달 31일 사단 대연병장에서 제1회 칠성 장병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부대 창설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5종 22대가 각종 시험과 체험을 선보였습니다. 드론 시연에선 드론 축구와 레이싱을 비롯해 실제 작전 상황을 가정한 드론 정찰과 타격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장병들은 드론 자격증 실기 평가, 드론 축구 등을 직접 해보며 드론에 대한 호기심과 꿈을 키웠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드론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저녁 전까지 군에서 드론 관련 공부를 하다가 전역한 후에 드론 관련 자격증을 몇개 취득할 생각입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의 도발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활용성을 홍보하고 장병들의 드론 운용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칠성 부대 장병들이 급변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현대전의 핵심 전력인 드론에 친숙해지고 드론 붐을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칠성 부대는 드론을 활용, 적이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는 정예선진 부대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편 부대는 홈페이지 공지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장병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드론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드론 페스티벌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